선크림 바르는데 자꾸 뜨니까 그 언니 얼굴 때예요. 아니 나 얼굴에 때 없어요. 아 빨리 때 그만 밀고 나오세요. 아, 저희 그거? 오늘 숙제가 있단 말이에요. 뭔 언니 머리 마구니 낀 거 그거 내가 뭐 때문에. 마구니 깎여. 언니 기억 안 나? 통대창 때? 언니 맨날 마구니 껴가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혼자 실실 웃고 그랬잖아. 나 아까보다 진짜 많이 쪼그라들었다. 그러니까 많이 작아졌네. 언니 바른 생각 좀 하라고 바른 생각에서 광고가 들어왔어요. 콘돔 광고요? 콘돔 광고 겠냐? 겠냐고. 아니 바른 생각하면 콘돔 아닌가?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야 너도 그런 줄 알았어. 뭐 겠냐 이거. 뭐 너도 그런 줄 알았어. 어 귀엽게 생겼어. 약간 메타모. 더 미끌미끌하고 끈적하게 원하는 정도의 젤리로 육즙을 가득 채우는 베스트 젤리. 육즙 왜 미끌미끌해? 그만! 재밌게 놀라고 생각해봐. 육즙이 젤리처럼 다 가득 차게 되는 얼마나 재밌겠어. 얼마나 애기들 놀기 재밌겠어. 어, 근데 끈적하고 로맨틱한 스파데이트. 애기들끼리도 스파데이트 할 수 있지. 끈적하고 로맨틱하게 애기들이 데이트하면 어떡해. 네가 더 이상해. 나처럼 그냥 솔직하게 생각하는 게 더 맞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집에 욕조가 없는 관계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욕조가 없는 관계로 욕조 있는 곳으로 지금 가볼게요. 와 진짜 욕조가 방에 반만이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찾았다. 우와 대박이다. 여자 단둘이 호캉스는 처음인디. 누구랑 간 거 아니야? 누구랑 간 거 아니야? 어 나 지금 막 연기나 한 거 같아. 그럼 신랑 누구랑 간 거야? 기다려봐요. 우리는 새로운 거. 이 바로 여자 친구 남자 친구 함께라면 이 베스트젤리 하나쯤은 꼭 챙겨봐야죠. 안 돼. 오늘 광고주의 특급 미션은 절대 더티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아니 더티가 아니라 이거는 여자 남자 만나서 쿵쿵쿵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라고요. 우리 베스젤 가루 타입이에요. 어 너 방금 너가 더티했어. 왜? 너 방금 더티했어. 왜? 너 방금 어떻게 했어? 이렇게 방금 더티했어. 언니 진짜 일상생활 어떻게 어떻게 살아? 언니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재밌잖아요 재미. 이렇게 물을 틀고 있습니다. 물을 다 틀면 이 베스젤리를 넣어줄 거예요. 뭐하세요? 물 받아요? 아무리 태워도 찾으지가 않아. 난 다 젖었어.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시죠? 제가 말을 어제 배워가지고. 아. 이제 물에 들어가시면 되시거든요. 여기에 특별히 저희 호텔에 오시면 준비된 그 서비스가 있어요. 새랑 와인 주문하신 분들께만 드리는 프리미엄. 와 이게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베스트 젤리라는 건데요. 이거 뿌리시기만 하면 물이 갑자기 젤리가 돼요. 정말요? 뭐 할 필요 없어요. 마법의 가루처럼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와 오, 너무 현란해요. 사랑해 사랑해.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순간인데요. 엄마의 미끌미끌 끈적끈적해질 생각을 하니 두려워. 야 나도 궁금해. 빨리 들어가봐. 나도 들어가게. 발코락 들어간다? 들어와 들어와. 뭔데? 아 근데 약간 그런 젤리 느낌보다는 엄청 미끌미끌탕이다. 엄청 미끌미끌해. 그 젤리 알아요? 좀 더 물이 많은 것 같은 젤리? 그런 느낌이야. 물이 많아요? 우리 액체 괴물이다.
안 됐을까. 아, 이걸 조금 남기면. 와 진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마이 갓. 근데 이거 이제 색을 안 내니까 좀 민망하니까 색을 내도. 자. 언니가 찾아온 가루. 내가 한 3년 전에 받은 아마 박수빈 양에게 받은 아마 러쉬 이북제거든요. 근데 확실히 러쉬랑 같이 쓰니까 좋다. 여러분 이북제랑 같이 쓰는 거 강추드립니다. 왜 이북제를 해야 되냐? 비슷하고 색깔이 안 변해.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걸 거다. 뭔 소리야? 와 근데 이거 좋다. 그니까 완전 재밌다. 뭔가 난 느낌이 좋아. 찰랑찰랑. 우리 이렇게 다른 생각에서 광고 준비요. 안돼. 한잔 더. 여봤어. 얼마 전에. 이렇게 하면 너무 야하다. 마치 선녀. 우리 망고 안되구나. 야 무슨 소리야. 몸 너무 좋아 보이는데? 선녀 목격증. 와 진짜 쩌는데 언니. 근데 개쩐다. 나 근데 다른 생각에서 이런 거 만드는지 몰랐어. 나 돈 쏘는 회사인 줄 알았어. 내 다른 생각 처음 만났던 날은 그날이었어. 옛날에 첫 UNF를 가던 날이었지. 근데 UNF에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부스들이 많단 말이야. 브랜드들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생각이었어. 야 몇 살이었어? 그때가 22살? 조졌네 이거. 아 진짜요? 땀! 땀! 난 신촌 살았을 때 콘돔 축제가 있었어. 들어본 것 같아. 인연이 깊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저희 오래전에 홈페이지도 봤었거든요. 이 베스젤리를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연인과 함께 같이 욕조에 푼 다음에 눈을 가리고 호흡을 들이. 그럼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될 거예요. 만든 게 막 어지러워. 언니 눈을 가려봐. 그럼 우리 호흡을 느껴. 저희처럼 해에다가 마늘을 먹은 상태라면 알싸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어요. 아니야 돈까지 사랑해줄 수 있어야지. 미끄미끄 언니 지금 물개 같다. 계속 그러고 있어. 뭐하는 소리야? 언니 팔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너무 느낌이 기쁘지 말로 이래. 언니 느껴봐. 남에서도 해야 돼. 만진 사람도 이상하고 만진 사람도 이상해. 아 이게 혼자서 이렇게 와 놀이 재밌다 놀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엄청 부드러운 강아지처럼 만드는 느낌. 얘들아, 애인과 함께하는 끈적한 데이트 어때? 그렇다면 바른 생각하자. 근데 바른 생각이 콘돔을 내면 바른 생각인가? 바른 생각이 콘돔을 내면 바른 생각인가?